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호남 민심 쟁탈전이 치열합니다. 지도부 방문과 민생 행보로 맞서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여수 순천 간 자동차 전용도로 개통 4년 만에 구간 단속이 시작됩니다. 값싼 수입산과 불황에 치여 소비 침체를 겪은 국내 화훼 농가들이 첨단 기술과 신품종 개발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혁신도시에서 국도 1호선을 연결하는 북측 연결 도로가 올해 착공합니다. 교통 정체 개선 효과가 주목됩니다. 행복한 주말 휴일 보내셨습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구 뉴스입니다.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지역 민심 쟁탈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더민주는 지방에선 처음으로 비대위 선대위 회의를 갖고 텃밭 탈환에 나섰고 국민의당은 민생 행보를 이어가며 맞불을 놨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비대위 출범 이후 첫 지방 일정으로 1박 2일 동안 광주를 찾은 김종인 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일부 5.18 단체 거센 항의 속에서도 차분히 참배를 마친 김 위원장은 이어 열린 비대위 선대위 합동회의에서 광주가 미래에 대해 답답한 심정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호남에 희망을 주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총선을 승리로 이끌고 그 바탕 위에 내년에 집권을 해야만이 이 전남이나 광주의 이 답답한 심정을 갖다가 해소할 것이라고. 국민의당은 맞불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조정관 공동위원장 등 광주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은 광주시 장등동 버스 종점을 찾아서 시내버스 운전자들의 고충과 노고를 들었습니다. 또 예비 후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총선에서의 역할과 과제, 지역 민심 확보 전략 마련에 주력했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이 정말 정치를 혁명한다는 그런 각오로 정치의 기본 문화와 체질부터 전부 바꿔갈 생각이고요. 일부 탈당을 저울질하던 지역 국회의원들이 잔류를 선언하면서 더민주는 민심 탈환의 정기를 마련했고 국민의당은 모레 중앙당 창당대회를 계기로 지지세 확산에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설 연휴를 앞두고 텃밭 쟁탈전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여수 순천 간 자동차 전용 도로가 개통된 지 이제 4년이 다 돼갑니다. 교통이 편리해졌지만 그만큼 사고도 잦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내일부터 구간 단속이 시작됩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끝도 없는 사고 차들로 터널 안이 아수라장이 됐고 한 차량은 뒷부분이 완전히 들려 있습니다. 또 다른 사고 현장, 이번엔 경차 한 대가 터널 벽면에 위태롭게 걸쳐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여수 엑스포를 계기로 만들어진 여수 순천 자동차 전용도로. 개통 이후부터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지난해에는 90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습니다. 시속 80km로 속도가 제한돼 있지만 이를 지키는 차량은 많지 않습니다. 차가 많이 다니는 편인데도 100km 이상씩은 달리는 것 같아요. 속도를 좀 많이 내서 위험성을 좀 많이 느꼈어요. 운전자들의 불안이 계속되면서 개통 4년 만에 구간 단속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단속 구간은 순천에서 여수 방향 6.8km. 평균 속도 80km를 넘을 경우는 물론 시작 지점과 종점에서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산단 화물차들의 통행량이 많은 만큼 대형 사고의 위험성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저 구간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이후부터 이미 현장의 차 속도가 줄어드는 걸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또 그 이후로 사고도 좀 많이 준 걸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수에서 순천 방향에는 예산 등을 이유로 아직 구간 단속 계획이 없어 여전히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라남도는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에서 국도 1호선을 연결하는 북측 연결 도로를 올 상반기에 착공해 오는 2018년 말까지 개통할 계획입니다. 혁신도시는 지난해 말 인구 12,452명으로 전년 대비 3배가 늘어나면서 광주에서 국도 1호선을 거쳐 진출입하는 차량들의 정체가 빚어져 왔습니다. 전라남도는 공사비에 271억 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광주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와 함께 투자해 교통정체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여자만 등량만 해역 새꼬막 집단 폐사와 태풍 찬홈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의 복구비로 48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새꼬막 폐사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석 달 동안 급격한 수온과 염분 변화로 300여 어가에서 발생해 45억 원의 피해를, 태풍 찬홈은 강풍과 풍랑으로 해상 가두리 6개 어가에 3억 원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복구비와 함께 피해 어가의 영어 자금 상환을 연기하고 학자금 면제 등 간접 지원도 할 예정입니다. 국내 화훼 산업이 값싼 수입산과 불황에 따른 소비 침체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요. 적극적인 투자로 파고를 헤쳐나가는 농가가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형형색색의 장미들로 가득 찬 강길의 한 시설하우스입니다. 간단한 스마트폰 조작으로 시설하우스 덮개가 닫히고 온도를 조절하는 보온 등이 절로 켜집니다. 이른바 정보통신기술 ICT를 적용한 최첨단 시설하우스입니다. 온도와 습도 조절, 양액 투입 등이 원격 제어로 가능해 일손을 크게 줄였습니다. 집에 있어도 만약에 오늘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ICT를 이용하여 난방이라든지 전조등을 켤 수 있는 것을 가능합니다. 또 ICT에서 모은 데이터를 분석해 각 농가에 맞는 최적의 원실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15%의 에너지 절감과 품질 향상이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런 하우스의 어떤 관리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전문기관에서 빅데이터 관리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전남도의 장미 최대 수산지인 강진구는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값싼 수입산에 밀려 침체된 국내 화훼 산업이 첨단 기술 도입과 신품종 개발로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재판부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청해진 해운의 벌금 1억 원, 김한식 대표에 대해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김 대표는 지난 2010년부터 청해진 해운 오하마나호의 매점 운영 수입 등을 허위로 신고해 법인세 등 3억 2천여만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조성된 비자금을 유병헌 회장에게 전달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광주시 북구 누문동의 한 가구점에서 불이 나 사무용 가구류 등을 태우고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은 인근의 모텔과 주택으로 번져 모텔 투숙객 등 3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을 겪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구 판매점 3층에서 연기와 함께 불길이 시작됐다는 목격자 등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제조업의 경기 전망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가 지역 55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경기를 조사한 결과 1월 중 제조업 업황지수가 73으로 전달에 비해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제조 매출지수도 77로 전달에 비해 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29%로 가장 높았고 내수 부진이 20%, 수출 부진 8% 등이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철강업계의 일자리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고용정보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16년 상반기의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에 따르면 철강업계는 세계적인 공급 과잉과 중국의 급격한 수요 둔화, 온실가스 규제로 경기 침체가 지속될 전망이지만 건설과 자동차 업종의 내수 증가로 일자리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국내 철강 업종 근로자는 11만 7천 명으로 전년보다 3천 명이 줄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미분양 주택이 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15년 11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에 따르면 광주의 미분양 주택은 735가구로 5개월 연속 증가해 대구와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증가폭이 높았습니다. 지난해 10개월 동안 미분양 주택 감소세를 보이던 전남도 지난 11월 증가세로 돌아선 뒤에 1,608가구로 늘어 2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여수 지역에서 열린 마이스 행사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역에서 열리는 마이스 행사 활성화를 위해 마이스 유치 인센티브를 시에서 행사당 최고 2천만 원을 지원한 결과 지난 한 해 마이스 행사만 813건에 34만 명을 유치했습니다. 마이스는 회의와 관광, 컨벤션 사업을 포함한 관광객 유치 산업으로 여수시는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계기로 다음 달 25일부터 3일간 박람회장 일대에서 1,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 마이스 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0일까지 터미널 주변 등 혼잡이 예상되는 150여 개소를 중심으로 특별 교통관리를 실시합니다. 경찰은 오는 10일까지 주차가 허용된 도내 28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교통경찰을 배치해 소통을 돕는 한편 귀성 귀경길 고속도로와 연계도로 등에서 갓길과 지정차로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설 명절을 맞아 재래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수용과 선물용 식품 등에 대해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내일부터 5일까지 시군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함께 23개 반으로 나눠 건강기능식품의 허위 과장 광고, 무허가 제품 판매, 냉동, 냉장식품 보관과 보존 기준, 고사리, 도라지 등 제수용 식품의 위생 상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전라남도는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봄철 산불 방지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도와 22개 시군에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산불 원인 가운데 30% 이상을 차지하는 소각 산불 근절을 위해 특별 단속반을 운영하는 한편 산림이나 인접 지역에서 불법 소각 행위가 적발될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